안녕하세요, 콩불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이크드 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레시피는 아니에요. 영국식 아침 식사인데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케첩에 버무린 것 같은 그런 콩, 기억하시죠? 그콩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콩 PD가 엄청 이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재료가 조금 많죠? 베이컨이 이만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200g 정도만 이렇게 슬라이스 했어요. 굵게 썰어도 되지만 요 정도 2mm 두께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는 맛있는 프리어스 베이컨 사용했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잘 두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양파 다이스를 넣을게요. 양파 큰거한개 분량인데 중간 크기 한 개도 괜찮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볶아줄게요. 볶아주시는 동안에 콩은 전처리를 좀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맛있는 발그리 유기농 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마마스마켓 대표님께서 수입하신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냥 저는 다만 요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류는 버리고요. 이렇게 채반에다 받쳐서 뜨거운 물로 한번 샤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물기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려고 해요. 전처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좀 옆에다가 두시고요. 양파 노릇노릇하게 캐러멜 직전까지 좀 볶아줄게요. 양파가 이 정도로 볶였으면 베이컨을 넣을게요. 저는 베이컨을 좀 큼지막하게 썰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200g 정도 넣었는데 콩이 많이 기름이나 그런 걸 많이 좀 빼앗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뜨거운 물에다가 베이컨을 살짝 포칭했어요. 그래서 기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빼줬거든요. 염도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프리우스는 염도가 다른 햄보다는 낮아서 요거 그냥 이 베이컨은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지금은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타면 안 되니까요. 요게 케첩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우. 거의 같은 분량의 BBQ 소스를 넣고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취향 맞는 BBQ 소스. 그리고 저는 마마스마켓 대표님의 포모도로 나폴리 소스 한 병을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디종 머스터드, 이게 마스코바도, 그다음에 파프리카 파우더 조금, 이게 콩. 콩은 3병까지 괜찮아요. 저는 오늘 2병만 넣었는데, 3병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탈리안 파슬리 조금 넣어줄게요. 후추.
저는 여기 쉐입에 이 크기에 맞는 슈미네를 만들 거예요. 슈미네는 종이울 뚜껑이고요. 오븐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종이울 뚜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한 40분, 35분에서 40분 정도. 하지만 오븐이 작잖아요. 이게 꽉 찰 정도의 크기라면 200도는 조금 너무 뜨겁고요. 160도, 160도 정도에 30분 정도 넣어주시고 살짝 보세요. 저는 200도, 아주 큰 오븐이라서 200도에다가 한 30분 정도 두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뒤집고 온도를 160 정도로 낮춰서 30분 정도 더 익힐게요. 그럼 오븐에 넣을게요. 열어볼까? 뜨거워, 조심. 이제 완성이 다 되었고요. 사실 이거는 콩 스튜라고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위에 약간 더 좀 뭐랄까 오븐에서 뚜껑 자체를 열고 한 200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해주셔도 훨씬 더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국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 했거든요. 그냥 꺼냈거든요. 이제 다 완성입니다. 오븐에서 약 1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30분은 200도,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150도로 낮춰서 했고요. 오븐이 너무 작으면, 이게 꽉 찰 정도로 작으면 온도 200도까지 올리시면 안 돼요.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슈미네를 덮는 이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아직 안 탔지만 위에가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슈미네를 안에다 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뚜껑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오늘 사용한 건 스타브 23cm 오벌 코코대고요. 콩, 우리 발그리 콩을 두 병을 넣었는데 발그리 품종 중에 완두콩 빼고는 다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그 두 종, 세 종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해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 국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당육수를 100에서 그러니까 200ml 정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훨씬 더 풍미도 좋고 조금 더 맛이 부드러워지니까요. 이거는 그냥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처럼 소세지랑 같이 곁들여 드셔도 좋지만 그냥 콩 스튜처럼 같이 드셔도 돼요. 구운 야채랑 같이 곁들이시거나 스테이크 같은 거 가니쉬로 해도 너무 좋고요. 칠리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칠리 콩카르네 대용으로 그냥 쓰시기에도 너무 좋죠. 저는 오늘 이렇게 동생이 먹고 싶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각각 재료 자체들도 하나하나 그냥 먹으면 다 맛있는 것들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맛있게 많이 만들어 드세요.